렉탈 캔서 수술 후 팔로우하는 환자에서 슬로우 그로잉을 보이는 하이포 인헨싱 리전이 관찰되었습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하이퍼 인텐시티를 보이나 심플 시스트보다는 신호가 낮은 병변이고 슬로우 프로그레시브 인헨스먼트를 나타냈습니다. 메타스타시스가 의심되어 수술하였고 스페시멘에서 허니컴 어피런스의 리전이 관찰됩니다. 조직 검사에서 블러드 필드 스페이스로 둘러싸인 헤만지오마가 진단되었습니다. 팬크레아스 캔서 프리옵 이밸류에이션 중에 멀티플 리전이 발견된 경우입니다. 프로그레시브 인헨싱 리전이나 특징적인 헤파틱 헤만지오마에 보이는 페리퍼럴 글로블라 인헨스먼트는 보이지 않습니다. MRI에서는 플루이드 시그널의 리전이어서 시스틱 컴포넌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메인 리전을 보면 T2 브라이트 시그널의 리전이 프로그레시브 인헨스먼트를 보여 헤만지오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직 단면에서 시스틱 컴포넌트가 있는 병변이 관찰됩니다. 확대하여 보면 다양한 크기의 시스틱 스페이스와 솔리드 컴포넌트로 이루어진 병변을 볼 수 있습니다. 헤만지오마는 스플린에 발생하는 가장 흔한 비나인 네오플라즘이고 시스트 다음으로 흔한 포컬 리전입니다. 시스틱 스페이스를 갖고 있는 솔리드 매스이고 칼시피케이션을 동반할 수 있습니다. 리버에 발생하는 헤만지오마와 유사한 소견을 보이나 특징적인 페리퍼럴 노둘라 인헨스먼트가 덜 뚜렷한 편입니다. 다이아비티스와 디스파지아가 있는 남성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전반적으로 시스틱 어테뉴에이션을 보이면서 septal enhancement를 나타내는 리전이나 내부로 필링되는 것은 보이지 않습니다. 게스틱 펀두스에는 G스트로 컨펌된 리전이, 팬크레아스 테일에는 SCA로 진단된 병변이 관찰됩니다. 조직 다면에서 다양한 크기의 시스틱 스페이스로 이루어진 병변이 관찰됩니다.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으나 림펜지오마와 구분은 어렵습니다. 콜론 캔서 수술 후 2년째의 팔로우업 CT에서 이전에 보이지 않던 병변이 관찰되었습니다. 비나인 리전으로 생각되어 팔로우업 하였습니다. 1년 후 CT에서는 병변이 현저히 커진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내부에 이레귤라 셉테이션도 관찰되었습니다. 초음파 검사에서는 인터널 월 티크닝이 더 현저하게 보였습니다. 논 컨트라스트 MRI에서도 인터널 월 티크닝이 관찰되어 말그는 시가 의심되었습니다. 수술 표본에서는 내부에 셉테이션과 올드 블러드를 볼 수 있고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습니다. 47세 남성의 체크업에서 스플린에 솔리드 리전처럼 보이는 병변이 관찰됩니다. 페리퍼리에 하이퍼 인헨싱 림이 있고 점차 조형 증강되어 아이소 어테뉴에이션을 보입니다. T2 웨이티드 이미지에서 센트럴 스카를 보이고 다이내믹 MRI에서 인헨싱 링과 스포크 휠 어피런스를 보여 스크롤링 엔지오마토이드 노둘라 트랜스포메이션과 유사하게 보였습니다. 병리 검사에서는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으나 병변 대부분이 주변 스플린과 비슷한 모양을 보여 하마토마처럼 보이고 센트럴 스칼 라이크 스트럭처가 관찰되는 것은 스크롤링 엔지오마토이드 노둘라 트랜스포메이션과도 유사합니다. 55세 여성의 쉐컵에서 발견된 병변입니다. 타겟토이드 어피런스를 보여 말리그넌트 리전의 가능성이 의심되었습니다. MRI에서도 타겟토이드 어피런스를 보이는 병변이고 딜레이드 페이스에서는 호모지니스한 인헨스먼트를 보입니다. 조직 표본에서 병변이 불분명하나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습니다. 하이포사이로이디즘과 웨이트로스가 있는 여성에서 발견된 스플레닉 리전입니다. 프리콘트라스트의 어테뉴에이션과 포스트콘트라스트의 인헨스먼트 패턴은 하이포바스큘라 솔리드 리전으로 보입니다. MRI에서도 센트럴 스카가 있는 솔리드 어피런스의 리전이 프로그레시브 인헨스먼트를 보였습니다. 조직학적으로는 캐버너스 헤만지오마로 진단되었습니다. 내부에 작은 베스큘라 스페이스들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Gastric Cancer Pre-op Evaluation에서 스플린의 여러 개의 cystic lesion들이 발견되었습니다. 내부에 enhancing septa가 관찰되나 single face에서 progressive enhancement 여부는 알 수 없고 lymphangioma와의 감별이 어려웠습니다. 육안적으로도 lymphangioma와의 감별은 어렵겠습니다. 조직학적으로도 lymphangioma와 hemangioma는 모두 endothelial lining region이어서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36세 남성의 초음파 검사에서 다양한 크기의 anechoic region과 hyperechoic region이 섞여 있습니다. CT에서는 크기와 attenuation 정도가 다양한 많은 수의 병변들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진이 불분명하고 enhancement가 있는 병변이 있어 심플 시스트와는 구분이 됩니다. 헤만지오마와 림펜지오마가 믹스되어 있거나 말레건트 리전이 콤바인된 것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조직에서는 속이 텅 빈 심플 시스트 같은 병변도 있지만 대부분은 블러드가 필링된 카보너스 리전들로 보였습니다. 다음은 스플레니얼 림펜지오마를 보겠습니다. 림펜지오마는 헤만지오마보다 드문 편이고 소아 연령에서 주로 발생합니다. 마이크로시스틱 또는 솔리드 어피런스를 나타내거나 라지 솔리터리 시스트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샵 마진의 thin walled cystic region이 subcapsular area에 주로 위치하며 컨트라스트 필링은 없으나 마이크로시스틱 리전은 솔리드 리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RUQ 페인이 있어 검사받던 여성에서 멀티플 스플레니얼 리전이 발견되었습니다. CT에서는 시스틱 리전이라기보다는 솔리드 리전으로 보여 림펜지오마로 생각하기 어려웠습니다. 조직 단면에서 보면 마이크로시스틱 채널로 이루어진 병변이어서 시스틱 리전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3세 여아가 업도미널 페인을 호소하여 시행한 검사에서 스플린에 에코제닉 머티리얼이 있는 커다란 시스트가 발견되었습니다. CT 프리콘트라스트 및 포스트콘트라스트에서 휴지 시스트가 보입니다. 인핸싱 월이나 셉텀이 없는 호모지니우스 시스트입니다. 메소셀리아 셀로 라이닝된 에피셀리아 시스트와 조직학적으로 구분하기 어려울 수 있는데 이 증례에서도 메소셀리움과 엔도셀리움을 구분하기 위한 스페셜 스테인은 되어 있지 않았었습니다. 멀티플 헤만지오마와 감별하여야 할 다른 베스큘라 리전으로 리토럴 셀 엔지오마가 있습니다. 레어한 비나인 리전으로 알려져 있으나 더욱 드물게 말레그넌트 피처를 보이는 경우도 보고되었다고 합니다. 임상적으로 하이퍼스플레니즘의 사인과 함께 스플레노메갈리와 시밀러 사이즈의 수많은 병변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사이로드 캔서 수술을 받은 헤파타이티스 B 바이러스 양성의 여성이 펜사이토페니아의 소견을 보여 검사한 초음파에서 스플레노메갈리와 머틀드 에코텍스처가 관찰되었습니다. CT에서도 스플레노메갈리아와 함께 비교적 유니폼 사이즈의 수많은 하이포 어테뉴에이션 리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임상적으로 하이퍼스플레니즘의 소견이 있고 영상에서도 스플레노메갈리아와 함께 수많은 노둘라 리전이 있을 때 리토럴 셀 엔지오마를 의심할 수 있습니다. 조직 표본에서 비슷한 크기의 수많은 결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스플레닉 엔지오살코마는 드문 질병이나 논 림포이드 프라이머리 말리그넌트 튜머 중에서 가장 많은 타입이고 주로 고령층에서 발생합니다. 다양한 증상이나 스플레노메갈리 메타스타시스를 흔히 동반합니다. 초음파에서는 헤트로지니스 텍스처의 컴플렉스 매스로 보이고 CT MRI에서 ill-defined 헤트로지니스 인핸싱 매스가 네크로시스나 헤모리지에 의한 소견을 나타냅니다. 56세 여성의 체크업에서 우연히 발견된 매스입니다. 헤트로지니스 에코텍스처의 병변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이내믹 CT에서 헤트로지니스 인핸스먼트를 보이나 하이퍼베스큘리티는 뚜렷하지 않은 매스가 보입니다. 크고 이레귤라 마진의 매스여서 악성 종양으로 생각됩니다. 코로날 이미지에서도 어그레시브 매스를 볼 수 있는데 림포마나 산트 등의 다른 non-vascular solid tumor와 감별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산트나 림포마에 비해 좀 더 aggressive feature를 보일 때 angiosarcoma를 의심할 수 있겠는데
이 케이스는 비교적 덜 어그레시브해 보이는 병변입니다. 그로스 스페시멘에서는 헤모리지 네크로시스가 현저한 매스를 볼 수 있습니다. 수술 후 2년 반까지 리커 없이 팔로우업 중입니다. 앞의 증례보다 더 어그레시브한 피처를 보였던 경우입니다. 레프트 플랭크 페인을 주소로 내원한 남성에서 멀티플 매스가 보입니다. 다양한 정도의 인핸스먼트를 나타내고 주변에 헤모리지가 관찰됩니다. 리버와 본에 메타스타시스도 동반하고 다른 부위에 프라이머리 말리그넌시가 없는 환자에서 엔지오살코마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MRI에서도 헤모리지에 의한 다양한 신호 변화를 보이는 어그레시브 어피런스의 매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달 후의 CT에서 매스가 스플린을 리플레이스하면서 럽처된 소견을 보였고 리버 및 본 메타스타시스도 증가한 소견을 보였습니다. 수술 조직에서 익스텐시브 헤모리지를 보이는 매스를 관찰할 수 있습니다. 스플린에 발생하는 프라이머리 바스큘라 리전을 리뷰하여 보았습니다. 헤만지오마나 림펜지오마는 솔리드 매스와 시스틱 컴포넌트가 믹스된 양상을 보이는데 헤만지오마가 더 흔하고 인핸스가 잘 되는 편이나 헤파틱 헤만지오마 같은 티피컬 어피런스를 보이지는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리토럴 셀 엔지오마는 하이퍼스플레니즘에 동반된 스플레노메갈리와 수많은 모노토너스 노들이 있을 때 의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엔지오살코마는 매스가 크고 이레귤러하며 헤모레지와 네크로시스 또는 익스트라스플레닉 메타스타시스를 잘 동반하는 특징이 있습니다.